gotta get up.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1년 뮤지션과 컨텐츠 명가로 불리는 미스틱에서 첫 걸그룹이 데뷔했습니다.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빌리 개성이 뚜렷한 장르를 선보이며 장르가 빌리라는 수식어를 일찌감치 챙겼죠. 이번에 락스타로 변신한 빌리는 못 맞지? 오늘은요 빌리의 메인 래퍼 문수와 메인 보컬 하람 메인 댄서이자 직캠 요정 치키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 feel 느낌 있는 남자 제 어필이에요. 네, 개그맨 유재필 씨고요. 반갑습니다. 자, 빌리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문수아 씨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 메인 래퍼 문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메인 보컬 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메인 댄서 직캠 요정 치키입니다. 직캠 요정. 정말 오늘 세 분 모두 직캠 요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표정이 다채롭습니다. 네, 러브게임에는 처음 방문을 해주시는 건데 맞아요. 오면서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이 방송? 아 그럼요. 아, 진짜 잘 챙겨보고 네. 일단 너무 떨려가지고 우리가 러브게임에 나갔더니 너무 떨려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셋이서 엄청 떨면서 맞아요. 왔어요. 아 그랬어요. 오늘 사실 제일 먼저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연습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뭐 어떤 그렇고. 거 연습했어요? 인사요? 인사도 연습하고 일단 대본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너가 이렇게 하고 아, 정말 네. 그러니까 합을 맞췄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오늘 대본대로만 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어, 혹시 뭐 문빈 씨 방송하는 거는 보신 적이 있는지 뭐 오빠가 별 얘기 안 해줬어요? 네. 아니, 오늘 여기 나오는 걸 모르고 있죠. 네, 뭘 아직 몰라가지고. 아, 여기 문빈 씨 자주 나왔었어가지고 뭐 유닛 할 때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전제 할 때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얘기를 많이 좀 해줬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오늘. 아쉽게도 몰라가지고. 반대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 나중에 모니터는 하죠. 네, 나중에 꼭 듣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 이거 빌리가 주인공이라서요. 4세대 걸그룹이잖아요. 네. 그래서 4세대 걸그룹은 누가 있고, 예. 이전에 3세대 걸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네네. 3세대 걸그룹은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3세대 걸그룹과 4세대 걸그룹을 러브게임에서 크로스 차트로 오늘 만나봅니다. 먼저 3세대 걸그룹부터 시작할게요. 너는 내가 모르지 아주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죠. 이분들의 사랑스러움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러블리즈가 3세대 걸그룹 7위 차지했어요. 어,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다. 진짜. 아, 아주 지금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네. 아니 그 미주 씨가 지금 예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람 씨가 미주 씨 닮은 걸로 아, 본인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데뷔하고 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너무 영광이었고 아. 멤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냥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예쁘셔가지고 아니 미주 씨가 노래도 잘하고 맞아요. 예쁘고 네. 예능감도 네.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탐나는 예능 있어요? 우리 빌리 좀 불러주세요 하는 근데 빌리가 또 네. 이제 약간 운동 이런 걸 또 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잘해요. 런닝맨 아. 나가서 이제 좀
열심히 또 달려보면 네. 어떨까 생각되고. 특히 더 런닝맨 원해요. 예능 좀 하셨잖아요. 네. 예. 뭐 원하는 예능. 원하는 예능. 예. 근데 워낙 많은데 멤버들 같이 안은형님에 나오고 싶어요. 아. 네. 안은형님, 네. 그 런닝맨. 네. 런닝맨. 예. 사실은 아육대에서도 활약을 하셨잖아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댄스 스포츠. 아. 감사합니다. 은메달, 은메달. 은메달. 은메달 네. 하기 쉽지 않아요. 어렵죠, 어렵죠. 진짜. 예.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가 네. 제일 힘들었습니까? 연습할 때. 아, 저는 이제 사실 춤을 오래전부터 배웠는데 예. 댄스 스포츠는 처음이었거든요. 이 스텝이 다 다르죠? 완전 다르고 이제 중심 잡는 것도 달라가지고 예. 이제 단기간으로 연습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한다. 단기간 이런 정말 잘해요. 어렵거든요. 어려운다. 잘하신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그 댄스 스포츠는 사실 카운트가 이 힙합이랑 달라서 원 투에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어려웠을 것 맞아요. 같은데 은메달 너무 멋있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저거요. 역시 빌리의 메인 댄서. 너무 예. 자랑스러워요. 예, 여러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4세대 걸그룹 7위 공개합니다. 네, 자연스러움이 강점인 분들이죠. 하이틴 재질 뉴진스가 4세대 걸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와우, 뭐 워낙 하이퍼이 너무 유명한 곡이지만 안무를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숙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와, 너무 네. 자, 여기 수아 씨, 네. 문빈 씨 이 춤 영상 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와, 진짜 강렬한 춤. 아니, 나 그거 보고 아 정말 교과서다, 선생님이 추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파워를 엄청 실어서 참 깔끔하더라고요. 깨끗하게 네. 한 걸음에 막 2m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꽃게인 줄 알았어. 꽃게, 꽃게. 아 정말. 근데 다리가 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동이 앞뒤 좌우로 다 그러니까. 되잖아요. 신기해요. 되게 오빠가 와.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어쩜 몸이 그렇게 가벼운지 네. 깃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여성의 춤이니까 사실 네. 남자가 소화하기는 조금 이게 그렇죠. 어려울 수가 네. 있는데 맞아요.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서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멋있게 네. 네. 잘 그 추더라고요. 영상 보고 오빠한테 뭐 메시지라든가 모니터 해줬습니까? 아, 아니요, 저는 이제 혼자서 보고서 아 오빠 되게 잘한다. 항상 저는 혼자서 약간 뭔가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아, 아 나도 다음에 더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아, 약간 라이벌로 생각하시네요. 네, 저 혼자 라이벌이에요. 오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렇죠. 왜냐면 혼자서. 오빠는 선배님이니까 그쵸, 이제 동생을 그쵸. 도와주려고 하겠죠. 맞아요. 아니 혼자서 그러면은 그냥 계속 라이벌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성장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니 제가 내기의 캔디를 그 영상을 한 50번도 더 봤단 어머, 말이에요. 와. 50번이나. 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진짜요? 혹시 그때도 연인 감정보다는 약간 내가 오빠보다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으로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었는지 그쵸, 그쵸. 확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밀리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오빠랑 또 처음 같이 하는 무대니까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큰 거여가지고 그렇죠. 네. 뭔가 이제 멤버들한테도 계속 아, 너무 걱정된다 잘해야 되는데 네. 이제 연습하면서도 오빠랑 연습 할 때도 그렇고 혼자서 이제 연습하면서도 멤버들한테 이게 낫냐 이게 낫냐 해서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연습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치키 씨도 많이 좀 도와줬어요. 그 메인 네. 댄서인데 네, 언니가 진짜 연습할 때마다 네. 아,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하니까 진짜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니 괜찮아 진짜 오라버니보다 진짜 언니가 잘할 수 있다. 아, 오라버니 오라버니보다 오라버니야 부르거든요. 하람 씨도 오라버니라고 불러요. 네, 오라버니 아니, 너무 친근하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연인의 어떤 애틋한 눈빛이 가야 되는데 서로 뭐 해보자는 거야? 약간 무참 챌린지 네. 어, 약간 막 눈 맞추면서 막 뭔가 처음엔 진짜 저도 아 오빠랑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네. 오빠랑 딱 처음 만나서 네. 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오빠 그냥 우리 프로답게 가자 이러죠. 아 오케이 딱 그 순간 네. 이제
저도 그냥 아 이걸 그냥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눈이 마주쳐도 내가 오빠보단 잘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통 눈빛에서 밀리거든요. 왜냐면 경험치가 후배기 때문에 안 밀리고 항상 라이벌로 생각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 무대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다음 편이 뭐 기대해도 되는 게 있나요 혹시? 다음에도 그냥 기회가 된다면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하나만 스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음악이나 춤이나 아 뭔가 이제 듀엣이다 보니까 이제 현아돈 선배님의 핑퐁 그거 한번 해줘요. 트러블 메이커라든지 아 트러블 메이커는 너무 원하시더라고요. 고민이 좀 많아요. 아니 트러블 메이커 좀 힘들어 지금. 왜냐면 아 힘들고 지금 그 핑퐁 부탁드립니다. 핑퐁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문빈 씨 입장도 또 우리가 생각을 케미가 맞아야 되니까 그쵸.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핑퐁을 파워풀하게 한번 부탁드려요. 그쵸. 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네, 너무 멋있겠다. 아니 부모님 반응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 남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무대를 한 3분 동안 하면 부모님은 진짜. 어떤 반응이에요? 근데 저도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빠랑 같이 꼭 무대를 섰으면 좋겠다는 제 버킷리스트가 있었어가지고 하고 제가 다 신나가지고 끝나자마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봤어? 아빠 봤어? 이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제 동네가 이제 다 난리가 났다. 아 동네 내가 나왔어? 이제 문남매 다 봤냐? 그렇죠. 문남매가 떠들썩했다 이래가지고 엄청 좋다.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다 좋더라고요.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핑퐁 저희가 핑퐁. 내년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3세대 걸그룹 6위 공개합니다. 마마무이즈 먼들 무대 위 노련미가 돋보이는 마마무가 3세대 걸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흥이 대단합니다. 마마무는 이즈 먼들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4세대 걸그룹 6위 공개합니다. 와우! 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네. 하나의 꿈을 위해 한종희 멤버가 있는 다극적 그룹이 탄생했는데요. 네, 에너지 넘치는 캡플라가 4세대 걸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캐블라 와다다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무가 정말 복잡하고 뭐가 많은데 정확하게 또 안무를 숙지하고 계시네요. 평소에 좀 걸그룹 영상이나 이런 거 관심 있게 좀 보시나 봐요. 네, 저희가 너무 좋아해요. 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 다 맞춘 듯이. 진짜. 아니 따로 뭐 연습실에서 연습한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냥 리허설하는 거 보고 영상 보고 그냥 이게 다인데 너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캐블러가 한중일 합작 다국적 그룹입니다. 빌리에는 특히 하루나 일본 멤버가 있잖아요. 다국적 그룹입니다. 좋은 점, 가장 좋은 점, 그리고 좀 힘든 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일본인 멤버라니 그래서 일본어가 멤버들이 느는 것 같고 네,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했을 때도 약간 잘할 수 있는 정도로 진짜 일본어가 잘해가지고 그 약간 자신감 있어요. 네, 그 부분에서 네. 그리고 어려운 점은 뭐 있어요? 어려운 점은? 가곡적 팀이라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딱히 어려웠던 적이 없어가지고 네, 흰 뭐 단어가 어려울 때나 얘기하기 어려울 때는 언니들이 그냥 다 도와주셔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치키씨가 일본어 다 잘하신다고 하는데 약간 수아씨 동공지진 났거든요. 아, 일본어 하이. 진짜 잘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언니들이 진짜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아직까지 하람 씨 어떻게 일본어가 더 좀 느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본어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선택 과목으로. 근데 한 5년 동안 안 늘던 한국어를 치키를 만나고 엄청 빨리 늘어서 일본어를 이게 역시 일본 친구랑 말을 해야 소통을 해야 이게 느는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성장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한국어 중에 가장 어려운 거 최근에 혹시 알려준 한국어 있어요?
와 있었는데? 나 있었네요. 짜릿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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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하다. 아, 짜릿하다. 네, 이거 일본어는 없거든요. 아, 네, 근데 가사 중에 있어가지고 네. 짜릿해가 뭐예요?라고 물어봤더니 약간 딱 뭐 깔끔하게 막 맞고 막 네. 원하는데 뭐 그런 아, 약간 깔끔하게 칼군무했을 때 어, 짜릿해. 어, 짜릿해. 네. 아, 딱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걸 듣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좀 네, 외웠어요. 지키 씨 오늘 짜릿해요? 네, 짜릿해요. 짜릿해. 짜릿해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짜릿해. 우리도 짜릿해요. 자, 계속해서 3세대 걸그룹 5위 공개합니다. 신비하고 몽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귀여운 뽀짝한 것까지 잘하는 오마이걸이 3세대 걸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살짝 설렜어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살짝 설렜을 때 짜릿했을 때 언제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네. 키 선배님이랑 네. 활동이 겹쳤어요. 챌린지 챌린지. 네 그 챌린지 이게 두 분이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람 씨 왜 안 했어요? 저기 춤 잘 추는 멤버 두 명이나 있으니까 아. 너무 그걸 봤을 때 너무 짜릿했고요. 네. 키 선배님께서 직접 멘트를 적어주셔가지고 맞아. 앨범을 주셨거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샤인 선배님 너무 팬이어서 네. 정말 설렜습니다. 그러면 그날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이 있으면 지금 카메라 보시고 키씨한테 응원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네. 하나 전해주세요. 네 키 선배님 제가 데뷔곡 눈안 너무 예뻐 앨범부터 너무너무 팬이었고 수록곡까지 정말 잘 듣고 있는데요. 연습생 때 샤이니 선배님들 곡 들으면서 정말 위로도 많이 받고 연습생 생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너무 좋다. 아니 평소에 이렇게 샤이니 좋아하는 거 알았으면 키씨하고 챌린지 할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하람씨 밀어주셨어야죠. 아, 그래도 네. 저희 인사드리러 갈 때 앨범을 직접 제가 드리라고 네, 네. 했어요. 멤버들이 네. 밀어줘가지고 아, 그래 네. 그럴 때 진짜 너무 짜릿한 짜릿해. 수아 씨는 언제 좀 짜릿했습니까? 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소연 선배님을 만나러 온 지금이 가장 설레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요? 많이 설레요. 아니 미미 씨하고도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좀 어땠어요? 래퍼 랩라인이고 미미 씨도 엄청 너무 대단한 맞아요. 래퍼거든요. 네, 지금 또 이제 서바이벌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다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이고 저 다 만나뵙고 싶었는데 딱 그 자리에서 또 이제 경쟁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일단 너무 대단한 영광이고 뭔가 경쟁이라기보다는 아 내가 이 무대를 보고 진짜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가는 에이. 거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다 영광이었고 너무 다 잘 챙겨주셔가지고 에이. 지금도 너무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 한 분이 잘 챙겨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니면 전체 선배님들한테 못다한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면서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진심을 못 전하잖아요. 네.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카메라 보시고 전하지 못한 진심 네, 얘기해주세요. 아, 근데 진짜 모든 선배님들이 진짜 다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진짜 너무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다 이제 앨범을 드렸는데 네. 이제 또 이제 같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홍보도 같이 해주시고 네. 너무 다 감사드려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맞아요. 서바이벌이지만 라이벌은 없다. 오로지 나는 문빈 씨다. 네, 문빈 씨가 라이벌이다. 그렇죠. 서바이벌에 라이벌은 없어요. 그쵸, 그쵸. 예, 오직 네. 나의 라이벌은 문빈이다. 예. 혹시 최고, 우리 최고. 전하지 못한 진심 한 소절 살짝 전하지 못한 진심 듣고 네. 싶어요. 카메라 보시고 예. 내 운명인 걸 또 smile on me, light on me. 너에게 다가설 수 없으니까 내겐 불러줄 이름이 없어. 너무 잘한다 언니. 불러줄 이름이 없어. 진짜 너무 잘하죠. 하람 씨 어떻게 네. 들었어요? 아유, 본인 메인 보컬 선생님. 아, 네 제가 이 곡 할 때 코러스를 같이 도와줬어요. 네. 진짜요? 그때도 들으면서 언니가 이 경연을 통해서 엄청 늘고 있구나를 네. 제가 느껴가지고
제 자리를 위협을 받았어요. 아, 그 정도로 아, 너무 너무 늘고 있어가지고 네. 노래가 빨리 빠르게 진짜 너무 잘해요. 많이 네. 해줘가지고 하람이가 네. 또 목소리도 비슷하고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이게 경연에서 더 뭔가 폭발적이게 나올까 이런 것도 길도 되게 잘 알려주고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알려주고 진짜 폭발하면 사실 하람 씨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죠. 아 여기는 폭발 뭐 링 마 벨 그렇죠. 배를 울려야 되니까 네. 진짜 최고의 또 보컬입니다. 하람 씨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최고예요. 인정. 잠시 후 4부에 계속 이어드릴게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유재필 씨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고요. 빌리의 문수아 치키 하람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빌리 러브게임 혹은 빌리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4세대 걸그룹 5위 공개합니다. 네, 장르가 빌리. 이번에는 락스타로 변신해서 돌아왔어요. 매번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빌리가 4세대 걸그룹 5위 차지했어요. 축하 축하. 링마벨 흐르고 있습니다. 락 장르로 처음에 변신한다 얘기 듣고 이 음악 들었을 때 첫 느낌 어땠습니까? 와 짜릿하다. 오늘 짜릿 그 자체예요. 짜릿하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요? 짜릿하다. 짜릿하다. 혹시 좀 어려움은 아 이거 좀 어렵다 걱정하는 멤버 있었습니까? 저는 밴드부 네. 출신이어서 그렇죠. 일렉 소리를 듣는 순간 네. 아 어려움은 없겠다. 이 곡은 내 거다. 오마이갓. 네, 생각했습니다. 그래, 자신감 뿜뿜이었죠. 아니 근데 예전에 밴드 할 때 그 이름이 엄청 세더라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밴드부 이름이 혼수상태였었는데요. 너무 세죠. 멋있다. 한번 들으면 그렇게 네. 만들어버리겠다. 네, 혼수상태를 만들어드리겠다. 음악으로. 그래, 근데 밴드 출신이니까 자신감 뿜뿜이었을 수 있겠네요. 치키 씨는 이제 네. 이 춤추고 이런 퍼포먼스 구상할 때 네. 처음에 이 락스타로 변신한다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제가 근데 약간 생긴 이미지도 그렇고 좀 귀여운 전류가 네. 약간 네.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락스타의 안무가 시작하고 이제 노래도 녹음하면서 내가 이번에 활동하면서 락을 약간 제 자기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충을 많이 했는데 예. 하면 할수록 재밌고 약간 어울리게 춤도 배우고 하니까 예. 네 지금은 약간 걱정하지 말고 약간 자기 스타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 도입부 첫 스타트를 찍기 시작 바로 하잖아요. 네 그때 뭐 어떤 걸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이제 뭐 가장 앞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예. 막 표정으로 다 보여줘. 역시 표정 보자. 네. 사실 뭐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표정 네, 최고의 표정을 가지고 있죠. 예. 우리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네. 예. 뭐 엔딩도 너무 잘하고. 네. 예. 엔딩 할까요? 네네 엔딩 보여주세요. 3, 2, 1 부탁드립니다. 네 3, 2, 1 아. 와. 혼수 상태. 짜릿해 짜릿해 짜릿해. 너무 잘해. 멋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엔딩 지난번에 누구 엔딩이야? 엔딩에 수현 씨가 막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그 엔딩에 누워서 하람 씨가 하람 씨 엔딩에 그쵸 네, 본인 맞아요. 얼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맞아요. 뒤에 수현 씨가 슬슬슬 네. 바깥으로 물 밖으로 빠지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 전혀 몰랐고 언니가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나가신 것 같은데 네. 너무 고맙고 근데 같이 저는 나와도 좋거든요. 네. 뒤에서 이렇게 하트 같은 거 멤버들 해줄 때 너무 네. 좋고 근데 하람 씨 돋보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싹 빠져주더라고요. 네. 너무 귀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챌린지를 또 많이 했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배우 그 노정희 씨하고 네네. 어떻게 친한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부모님들끼리 좀 아시는 사이였는데 이제 또 저랑 나이가 또 비슷하다 보니까 예. 근데 정희가 친화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예. 어렸을 때부터 되게 언니 언니 하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저도
정이를 응원하고 정이도 네. 저 데뷔할 때까지 응원을 진짜 서로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아, 그럼 이번에 인기가요 만났을 때 굉장히 의미 있었겠네요. 네, 진짜 최근에 딱 최근에도 딱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생방 할 때 정이가 딱 저쪽 MC 속에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였어요. 저도 딱 무대를 하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정이가 끝나자마자 언니가 진짜 데뷔하기 전까지 어떻게 한지 아니까 무대를 직접 자기가 너무 보니까 너무 너무 감동이었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와, 사실은 배우 하고 만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쵸. 이게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마침 인기가요 MC를 하고 또 그때 활동 기간이 겹쳐가지고 나가고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대단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어려웠던 점, 제일 힘들었던 거 있어요? NG 가장 많이 났던 장면 뭐. 근무신. 근무신. 아, 칼군무 어려웠어요. 네. 저희가 그 근무신을 엄청 큰 스포트라이트 네. 앞에서 쳤는데 네. 이게 엄청 뜨겁거든요. 아, 근데 그 여름이다 보니 그 스포트라이트랑 이제 여름의 더운 그 계절 기운 때문에 네. 이제 우리도 진짜 열심히 추니까 네, 땀 진짜 땀 흘리면서 리얼치얼 그 자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에서 그 싱을 봤을 때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와 진짜 우리 잘했다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 칭찬해요.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멤버들이 하늘을 나르는 네. 네, 그때, 대단해요. 대단해. 네, 그때는 어떻게 연기할 때 어려움이 없었는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CG가 있다 치고 네. 그쵸?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 네. 이 와이어를 달아야 되니까. 그게 어렵지 그러니까. 먼저 와이어를 달고 막 우와 네. 하늘이 난다 이런 네. 느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명씩 그거 네, 있잖아요. 한 명씩, 한 명씩 해가지고 네. 다른 멤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부끄러워. 이게 맞나? 누가 가장 뻔뻔하게 잘했습니까? 누가? 저는 수연 언니. 역시. 네. 역시 연기를 해본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경험을 무시 못한다니까요. 네. 역시 너무 잘하더라고요. 칭찬합니다. 잘합니다. 예, 뮤직비디오도 여러분 꼭 한번 봐주세요. Ring My Bell, 빌리입니다. 계속해서 3세대 걸그룹 4위 공개합니다. 와, 모든 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파워 청순이라는 독보적인 수식어로 칼군무를 선보인 여자친구가 3세대 걸그룹 4위 차지했어요. 시간을 달려서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세대 걸그룹 4위 공개합니다. 네, 컴백할 때마다 이번엔 어떤 킬링 파트가 있을까 기대하게 되는 아이브가 4세대 걸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이곡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지금 세 분한테 부탁드려도 춤을 너무 잘 출 것 같습니다. 아이브의 After Like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브가 음악방송 1위 했을 때 우수아씨가 꽃다발을 전달했잖아요. 네 맞아요.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제가 깜짝 놀랐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상이 저희도 지금 꽃다발 요정. 꽃다발 요정. 아니 이게 갑자기 딱 이제 다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꽃다발을 주시면서 네. 이제 1위 딱 되신 분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는데 아 제작진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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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멤버들 있는데 어떻게 전달해주지 하다가 이제 딱 아이브님들이 되셨는데 네.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가리면 안 되죠. 혼자서 진짜 조용히 이제 안 보이게 아래로 쑥 내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드리고 그 상태로 다시 내려서 이제 뿌듯한 상태로 잘 드리고 왔다 했는데 멤버들이 혹시 무슨 프로포즈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찍힌 게 너무 웃겼어요. 저 안 찍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했다고 생각을 했군요. 네, 이제 안 가리게 네. 잘 드렸다 생각했는데 찍힌 현장에서 그거 네.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언니가 하기 전부터 아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언니가 이제 타운 타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봤는데 언니가 무릎을, 이렇게 하니까 무릎을 꿇어. 언니 근데 잘했다 해가지고 네. 만약에 남자 멤버였으면 오해할 뻔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프로포즈 하는 줄 알고 언니가 멋있게 생겼으니까 네. 설렜어요. 그러니까
거. 그래서 아, 특별한 어떤 그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아유, 예, 그분들도 놀랬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이후로 만난 적 있어요? 아, 계속 뵙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이제 아련한 눈빛이라던가. 아,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그 그렇죠. 나중에 아마 본인들도 1위 그 영상은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때 이제 계속해서 그 수아 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아이브의 레이 씨가 가르피스 예를 들어 콩순이포즈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히트시켰잖아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체리피스. 우리 체리피스 우리 빌리가 너무 예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데 이유 하는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처음엔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갑자기 이제 네. 저희가 처음엔 저희끼리 이제 체리피스를 많이 하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제 회사분들이 여기 누구가 이게 체리피스 했대. 그래서 올라오잖아요. 저희 체리피스를요? 네. 네. 신기하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기자님들이 네. 이제 막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체리피스 해주는데 체리피스요? 체리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어를 아시네요. 네.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게 아예 이제 또 하나의 포즈가 돼가지고 맞아요.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체리피스를 나중에 그 해주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치. 기자님들 앞에서 이 잘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좀 알려주고 가세요. 예. 알려줘. 각도가 어렵던데. 약간 네. 이제 첼리를 보여야 되니까 네. 완전 직각. 직각. 그리고 직각. 이렇게 하는데 좀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대각선을. 네. 처음에.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체리 완성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90도 직각 처음에 머리를 올라가기 전에 90도 직각이 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혹시 또 체리피스 얘도 많이 쓰실까? 예, 맞아요. 이게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아,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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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됩니다. 저는 좀 안 네. 되나 봐요. 체리피스 바나나가 됐네요. 여러분 앞으로 또 사진 찍으실 때 체리피스 네. 많이 많이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세대 걸그룹 3위 공개합니다. 예쁘고 멋지고 유니크하기까지 합니다. 매력이 흘러넘치는 블랙핑크가 3세대 걸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두두두두 흐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오는 10월에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연말까지 월드 투어를 진행합니다. 빌리도 해외 투어 나가거나 리얼리티를 찍을 수 있다면 어느 나라? 일본일까요? 아무래도 어때? 어느 나라 제일 가고 싶어요? 아 근데 일본에서도 물론 활동을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미국이 더 본 적이 없어서. 아 되게 좋아하시는데 다들. 우리 미국 갑시다. 아 미국을 가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아니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외국이라고 생각하면 USA 미국을 그렇죠. 생각나가지고 그렇죠 뭐. 네 이제 선배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거를 봤을 때 진짜 우리 너꼭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무대하고 싶다라고 네. 뭐 제일 하고 싶어요 미국하면? 콘서트. 콘서트 하고 싶어요. 어떡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쵸. 사실 뭐 유럽도 여러 도시가 있지만 미국 자체 여러 도시들이 있으니까 네. 다 다르니까 도시마다. 네. 나중에 미국 예, 투어 꼭 한번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맞아. 하람 씨는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일본 오사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예. 가보고 싶어요. 도쿄돔. 도쿄돔도 가고 싶고. 아, 그때는 우리 멤버들이 가이드 다 해줄 거잖아요. 아, 저희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좋은데요, 일본어? 오네가이시마스.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블랙핑크 생일이 1, 2, 3월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스트로도 1, 2, 3월에 모여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멤버들이. 그런 팀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멤버가 맞아요. 많은데 다 몰려 있어 거기에. 맞아요. 그래서 혹시 빌리만의 생일 문화가 혹시 있어요? 생일날에는 뭐 이런 걸 한다. 뭐 꼭 뭐 보통 이제 생일 날에 좀 바쁠 때도 있고 네. 이제 한번 축하해 하면 좀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네. 그 날에 마주칠 때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네. 꼭 해요. 아 그러면 세네 번 마주치면 세네 번 계속 축하한다고? 네 그냥 하루 종일 네. 그냥 만약에 치키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아 치키야 네? 아, 너 이거 생일 축하해? 이렇게 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최근에 생일이셨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죠. 이제 하루 종일 멤버들이 네. 아 뭐였다 아 수아 뭐였나 아 이거
아 여기 이거 아 생일 축하해 이러면 아 언니 이거 좀 아 생일 축하해요 이러면 아 하루에 한 100번 듣는 거예요? 진짜 네, 100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까먹고 있다 아 맞다 오늘 생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그냥 스페셜하게 하루를 즐기는 거네요. 네. 특별한 이제 좀 있으면은 또 녹음일 이제,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우리 치키씨 생일에 네. 뭐 하고 싶어요? 아 생일이요? 네 뭐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멤버들이랑 그냥 같이 제 생일을 지내고 싶습니다. 아, 케이크 먹고 밥 먹고 소소하게. 케이크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해요. 저희 러브게임에서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아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해 이렇게 러브게임에서 진짜 잘하세요. 아니요 늘 준비하진 않아요. 네, 늘 준비하지 않고 오늘 특별 특히 제 생일을 우리 유재필 씨가 이렇게 아니, 특별히 네. 축하해 정말로 다 축하해드리지 않았어요. 네. 우리 문빈 씨 생일도 그냥 기다려.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 라이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이 라이벌. 정말 오늘 특별하게. 예. 어떡해. 아, 제가 이렇게 데뷔를 하고 나서 첫 이런 생일. 식으로 그 축하를 받은 네. 게 진짜 처음.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죠. 처음이죠. 그래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 이게 러브게임이에요. 네. 짜릿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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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재필 씨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케이크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꺼낸 거예요. 만약에 케이크 좋아요 근데 안 좋아요 하면 넣었어요. 이게 그럼 손 돌렸는데 다행히 좋아하신다고 좋아한다고 하셔서 우리 바로 꺼냈죠. 다행이다. 와 어떡해. 그래서 오늘 이제 축하를 미리 해드리지만 우리 치키씨 생일에 하루 종일 또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 잘 보내세요. 네. 네. 자 계속해서 4세대 걸그룹 3위 공개합니다. 밝고 활기찬 게 무대를 통해 느끼지는 분들이요. 비타민 C 같은 스테이시가 4세대 걸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에이셋 부르고 예. 있습니다. 여기에 시은 씨가 유엔아 오랫동안 아이유 씨 팬이어가지고 뭐 아이유 씨 노래 부르고 뭐 와서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앞서서 이제 키 선배님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우리. 수아 씨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좋아했던 선배님 계세요? 저는 태민 선배님. 아유, 아유 여기도 또 샤이니에. 네, 진짜 태민 선배님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네. 진짜 너무 팬입니다. 아, 그만 무브 막 따라 추고 막 그랬어요? 진짜 모든 무대를 진짜 집중해서 하나하나씩 다 이제 막 이게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네. 항상 이렇게 보면서 멤버들한테. 선배님 어떻게 무대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물어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네, 진짜 항상 모든 무대를 감탄하면서 맨날 봅니다. 사실 그 무브 나왔을 때 무브 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알죠 무브 병. 네. 다. 예. 우리 치키 씨는 네.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선배님 누구 있어요? 사실 저는 선우실의 선배님이 진짜 팬이어가지고 이제 선우실의 선배님을 보고 네. 이제 K-pop 아티스트 꿈을 꾸게 됐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소녀시대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큰 사랑 네. 받았. 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활동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저도 아.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다. 이번에 안 겹쳤죠 활동이. 네. 한 일주인가 차이 났는데 2주 차이 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번에 컴백 한 5년 만에 컴백한 거였는데. 아, 네. 맞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다 찾아보고 진짜 선배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진짜 소녀시대가 없었으면 치키 씨도 서울을 안 왔을 수도 아, 있어요. 진짜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누군가의 맞아. 롤모델이 빌리. 그럼요.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계속해서 3세대 걸그룹 2위 공개합니다. 원조 예쁜애 옆에 예쁜애 트와이스가 3세대 걸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신화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세대 걸그룹 2위 공개합니다. 아, 네, 이분들의 세계관에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Another Level 에스파가 4세대 걸그룹 2위 차지했어요. 자 이제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니 이분들 흥 넘쳐요 지금. 예. 아 이제 점점 이제 끝쪽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아쉽네요.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3세대 걸그룹 1위 공개합니다. 어떤 장르, 어떤 컨셉이든 모조리 싹 다 소화합니다. 컨셉 퀸 레드벨벳이 3세대 걸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네, 역대급 데뷔곡으로 4세대의 소막을 연 분들이죠. 모든 재능이 다 있는 있지가 4세대 걸그룹 1위 차지하셨고요. 달라달라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있지 선배님. 축하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아쉽습니다. 어땠어요? 네, 제가 요즘 자주 듣고 있는 노래랑 추억의 노래들을 여기서 다 듣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제필 선배님과 소연 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수아 씨 오늘 어땠습니까? 아까 떨린다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아 저도 오늘 너무 떨리 지금도 약간 떨리긴 하지만 너무 떨렸는데 소연 선배님이랑 제필 선배님께서 너무 이제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벌써 끝날 시 저는 약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느낌 아시죠? 뭔가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쉽게 끝나버려가지고 다음에 더 이제 길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우리 오늘 어땠습니까 라디오? 뭐 예능도 많이 하셨지만 근데 저도 진짜 많이 긴장했는데 진짜 한 명 하셔도 너무 재밌었고 생일까지 축하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짜릿한 시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치킨 축하. 축하.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